다섯 번째. 감기였어. 벌써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가 12월 22일이잖아. 예. 예. 얼마 살지도 않은 인생에 몇 번이나 온 슬럼프. 그럴 때마다 찾아다녔지 하나님 언제나 그렇듯. 웬데 내 목소리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몇 번의 실망을 겪고 또 겪고 그렇게 보냈지 시간을. 나의 길을 찾고 또 찾아.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길을 막아. 그럼 난 예수를 찾아. 그런 나를 그가 과연 봐줄까? 봐준다면 난 기다려야지 그의 응답. 기다려야지 그의 응답. 나를 보고 계신다면 돼주세요 나 침반. 혼자 길을 걷기에 너무 부족해 아직 난. 내가 당신에게 내 모두를 맡기긴 사실 난. 불안한 감정이 없지 않아 무서워만 이 난.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. 이것이 언젠가 내게 가장 큰 힘이 되길 믿어. 이 기도의 응답이 내 길의 정답이 되길 믿어.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믿어. 먹어가는 나이 시간이 빨라서 나 이리 올해 예수님의 생일 기뻐해 우리 yeah. 모두 같이 주저앉아 토이소 몇 번이고 벌떡 그 탄생 평생 축복해 누구보다 먼저 난 가사를 적어 오직 그를 위해서 준 겨울에도 따뜻해 그 품에 안겼어 지친 나를 보내고 침대 나를 털어 이루어낸 건 없는데 지치지 벌써 집에 돌아와서 내 방 책상에 걸터 앉아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어 모든 게 그때로 되던 때가 있었지 그땐 다 할 수 있었어 내가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단 생각 못했어 주를 만나기 전까지 때가 사랑해 사랑해 주님께 외침해 나란 사람이 죽게 무릎 꿇을 수 있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해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길을 잃어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되주신 주 죽게 들을 말이 이것밖에 사랑해요 하나 둘 먹어가는 나이 시간이 빨라서 나 이리 올해 예수님의 생일 기뻐해 우리 모두 같이 주저앉아 털썩 몇 번이고 벌떡 그 탄생 평생 축복해 누구보다 먼저 난 가사를 적어 오직 그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품에 안겨서 교회 중에는 언약의 교회가 짱이지 yes sir yeah. 에이 에에에에에 아 오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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